오케이. 오,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그만 보고 어차피 졌잖아. 이게 뭐야, 로그인 1.19죠 이게? 1.19 버전 배틀넷 계정으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어, 잠깐만, 이거 뭐였지? 비밀번호? 어?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이게 왜 떴지? 한번 틀렸다고 뜬 거야, 설마? 아, 리마스터 아니야. 1.19 버전입니다. 1.19 버전 체험하기. PHHTVO. 됐다. 어, 근데 이거 마우스 감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2007개 받으면은 태미님께서 원더걸스 태미 노래 틀고 태미 춤추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태미님께서 태민, 태민, 태태태태태 태민. 아. 근데 왜 2007개를 주면은 그걸 해야 돼요? 2007개일 필요가 있나? 아, 윤수 안녕. 아,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띄워놓은 거구나. 하키가 있죠, 하키. 하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한철이에 가서. 근데 저그는 딱히 바꿀 게 없기는 해. 스파이어가 스컬지를 바꾸냐고? 왜? 템이 괜찮은데요? 제가 연구해볼게요. 네, 지금 단축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스쿨지를 뭐로 바꿔? 근데 이거 단축키는 어디서 바꾸는 거야? 아, 여기서 바꾸는 거구나. 스컬지. 스컬지를 뭐로 바꾸지? 2로 바꿀까? E? SE G HM. 뮤탈도 너무 멀어. 저글링, 드론, 울트라. 아, 뮤탈을 T로 보통 쓰지. 아, 베리리님 별풍선기 팬각 감사합니다. 보통 이게 뮤탈이 내가, 내 기억에는 스타2에서 T였던 것 같거든요? T? 스콜지 E, 뮤탈 T. 그리고,
오버로드가 오버로드를 바꿔야 되네. 오버로드를 R로 바꿀까? 아 근데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다음에 울트라도 바꿔야 돼. 울트라도 울트라를 V로 바꿀게요. V 오버로드를 V로 바꿀까?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롤이야? 어? 이게 롤이냐고. QWEASDZXC 이게 뭐야? 이게 롤이지. 스타야 이게? 이거 헷갈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고 여기서 바꿔야 될 건데 오버로드인데 스타 2에서 오버로드가 뭐였지? 오버로드가 뭐였지? 이거는 일단은 뭐 저거는 솔직히 근데 나는 바꿀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 12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거는 솔직히 나는 별로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해. 난 불편함을 잘 못 느껴 이런 거에서는. 그나마 바꾼다면 오버로드야. 무슨 동아리냐고. 어 여기는 그 유리 멘탈 동아리라고. 어 알겠지? 럭커 버로우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아 이거 R로 바꿔요. R로. 이게 스타2에서 R이거든. R 이게 R R 이렇게 바꾸면 되지. 럭커 일단 버로우 바꾸고 어, 버로우는 다 R로 바뀌네. 이렇게 되니까 BV 스포닝풀 해처리 VD CE SQ N UD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게 F를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F까지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버로드를 뭐로 바꿀까? DZ HM SQU 울트라는 그냥 U 해도 되고 F 오버로드를 V로 할게요. V SV 내 기억에 V였던 것 같아. 스타2에서 그 다음에 또 바꿀 게 뭐 있지? 이거 럴커로 변신하는 게 L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걸 뭐로 바꿀까? 이것도 R로 바꾸면 안 되나? 아 이거 R이 안 되네. 이거는 그러면은 어 뭐로 바꿀까요? 어 변신. 변신. 럭커 변신 Q? Q? 아니야 아 이러면 다 겹치네. Q?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씨 H 여기 아 이거 L 해. 괜찮아 이거 L 해. 아예 버로 D 하면은 헷갈려. 이거 아, R 많이 써서 R 변신 E 할까? E? 어 E E E E E E E 괜찮다. 이거 맹독충 변신할 때 E거든. E E 할게. E E 다크섬. 어? 플레이그가 왜 G로 돼있지? 아 원래 G지? W, G 이거는 상관없고 컨슘 똑같고
MAC 이것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요거를 QWE로 할게요. QWE, QE, QE.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이것도 스피드업 S 요렇게 S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거는 이것도 스피드업 S. 사업 G는 그대로 가고 럭업 L도 멀잖아. 아까 뭐였지? 2잖아. 이것도 E. E로 바꾸고 R로 바꿀까? 이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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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성큰도 S, A. 이렇게 바꾸고 V, B. V, A, P. 이것도 바꾸죠. 이것도. 수송업 V.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V. 스피드업은 이거 XG 이렇게 바꿀까? VXG 스피드업 G 아 따로 하면은 그렇긴 하네. 버로우 저글링은 따로 하자. 이렇게 할까? 아 이거 따로 안되네. 이거 공유되네. 버로 자체가 모르핑 M 모르핑 M 모르핑 M? E 요정도면은 지금 얼추 아 이거 커널도 이거 C로 바꿔야 돼 C 그지? 이거 C로 바꿔야 돼 C 이거 N 너무 멀어. AC 이거 괜찮고 AC 괜찮고 S GC M GC 뭐 이거는 상관없고 오버시아 P로 바꾸라고? 왜? VZ면 X 안 눌리지 않나? 그래 P로 바꾸자. 수송업 V 스피드업 Z B로 할까? B? 아니다 VZ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바 어로우 하이브 오케이. 나 기억 안 난담.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남. 싱글 혹시 이거 달라졌나? 똑같겠지? 사운드 밀리지 또. 근데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지금? 게임 화질이?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좋아? 스크린 모니터 뭐야 이게? 뭐 복잡하게 되어있지? 윈도우드 풀 스크린 맥스 밝기죠 밝기. 감마 컬렉션 이거 밝기. 게임, 타이머, 잉글리쉬, 디스플레이 APM, 뭐 얼라드 이런 거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타이머 띄워놓고 네트워크, 로우, 비디오, 사운드, 게임 스피드, 키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 스피드, 마우스 센시티브 유즈 마우스 스케일링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범수님. 마우스 스케일링 리플리케이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스크린 리솔루션 인풋 디스턴스 거리 인풋 거리 리솔루션 이건 뭐야 도대체? 아 이 마우스 감도가 달라지네. 요거를 누르면은 마우스 감도가 달라져요. 요거를 누르면은 딱 이런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적용이 안 된 스피드야. 이게 윈도우 지금 마우스 스피드야. 이거 structures are not responding to the Celebrex commands. There is no way to reinforce your warriors. 어, 내 원래 세팅이 오래 걸리잖아. 알다시피 되게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세팅에 비해서. 요거를 눌러줘야지 요 스피드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맞네. 아, 이 감도가 되게 이상하다. 이게 18이랑 감도가 다른데? 사운드도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이상하지? 감도가? 요 감도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되게 이상한데 이게 와서 감도가 1.18 감도가 아닌데. 생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마우스 감도가 너무 이상해. 되게 이상하네. 다크 크리스탈. 자, 단축키. 오버로드 V죠, V. 오버로드 지금 V로 누르고 있는 거야, V로. 개편함. 어. 아. 잠깐만. 요걸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빨라지나? 빨라지네. 요 정도 감도? 너무 이상한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이것도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뭔가 이상해 지금 세팅이. 마우스가 왜 이렇게 작아? 화면에 비해서. 아 뭔가 많이 이상한데? 비디오 설정이 뭔가 굉장히 이상한데? 이거 체크를 풀어야 되나? 이거 한번 풀고 해보자. 아니 이게 봐봐. 아니 이거 화면 크기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마우스 크기 자체가 요 커서가 어떻게 미드라이보다 작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야 지금 상황이.
화면도 지금 크기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아, 히드라는 S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S 자체가 뭐 뽑기가 어렵진 않아. 아닌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 로 하는 게 불편하긴 하긴 할 텐데. 지금 1.18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게임 1.19로 하는 사람 없죠. 마우스 커서가 되게 이상해 지금. 뭐야 이게? 어허, 어? 아, 이거 오버로드. 오버로드? V. 확실히 오버로드를 V로 하니까 뽑는 게 훨씬 편해. 완전 최적화된 느낌이야. 멀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뭐야. 가스 멀티? 미네랄? 오, 있다. 역시나 이게 보면 여기 비디오 설정에서 요 체크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하면 뭔가 마우스 감도가 이상해져. 저거 체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둘 다 체크하면 안 돼. 그래야지 감도가 좋아. 아무런 그 렉이 없어요. 그 저 둘 중에 하나 체크해놓으면은 마우스 렉 생겨. 요렇게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지금. 확실히 오버로드는 V가 제가 봤을 땐 진짜 좋아요. 이게 스타트도 V로 돼 있는데 V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스타트 2였나? 2였나? 아 V였던 것 같은데? 스피드업 S로 바꿔놨네 내가. 스피드업 S. S로 지금 누르는 거야 이거. 사업 럴크업 R. SGR. SGR 이렇게 S. 방지 좀 바꿔야겠다. 1.19 성격 해부. 스타 1점, 스타 1.19 해부 중. 일부 패치 해부 중. 어 뭐야? 아. 아, 이런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마우스 커서가 너무 작아. 아니 화면이 이렇게 큰데 마우스 커서가 왜 이렇게 작아? 봐봐 이거 마우스 커서 어택 찍을 때 왜 이렇게 작아? 이 맵이요? 나도 모르겠어.